반갑습니다. 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 노래하는 집사베베 최희철입니다. 네, 오늘은 촬영의 간소화를 위해서 카메라 한 대만 쓰기로 했습니다. 돈이 없었어. 자, 베이스자씨. 네, 2013년 어거스트? 저번에도 어거스트 아니었나? 그때 2012년. 그죠. 어거스트와의 인연이네요. 자, 마사키상 골라보셨는데. 하, 마사키. 지옥의 메카니컬 트레이닝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됐을 때 완전 어땠어요, 느낌이? 센세이션. 아니, 표지 디자인부터 너무 당혹스러운 거야. 야, 이런 기괴한 디자인이 있나. 그리고 내용을 봤는데 내용은 더 살벌해. 왜 기타는 테크니컬한 속주를 하는데 베이스는 그렇게 연주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까? 베이스로 내가 기타를 최소한 동등하게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기타를 이겨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베이스 테크닉을 갈고 닦아갖고. 그러니까요. 그 책 과연 끝까지 가신 분이 몇 명이나 될까? 아마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다들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호기심에 또 내용 보고 그러면 또 희망을 주잖아요. 처음에는 쉽단 말이야. 맨 첫 장은 솔직히 말하면 맨 첫 장은 할 수 있어. 빨리 못해서 그렇지. 근데 이게 한 3분의 1좀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어. 너무 어려워 책이. 그래서 저는 냄비 받침으로 잘 쓰고 있어요. 마크 베이스. 와, 저는 요 마크 베이스 앰프를 처음 봤을 때 처음 쳐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뭔가 기름지고 단단한 톤이 막 나와주는 게 좀 믿음직한 약간 그런 사운드. 아, 근데 진짜 듣기 좋은 소리를 내줘. 그러니까 스피커로 치자면 모니터 스피커가 있고 감상용 오디오 스피커가 있잖아요. 얘는 약간 그 감상용 오디오 스피커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모니터 스피커의 그 적나라한 날것의 그런 느낌보다는 살짝 포장이 딱 돼서 어떤 악기를 연결해도 좀 이쁘게 들려. 되게 좋게 들려.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맞아요. 그 JB 플레이어스 어쩌고 하는 그 모델 있거든요. 아, 그게 저기 제프 벌린 시그네처. 맞아요. 그 사람이 뭐 했던 말 중에 좀 이 모델은 일부러 저렴하게 좀 자기가 기획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한 60만원 70만원 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좀 오르긴 했는데 처음에 저도 그래서 제일 악기인가 거기서 그 가격을 사가지고 엄청 잘 썼던 기억이 나요. 아, 그거 샀었구나. 네. 아무튼 되게 가성비 극강의. 은근히 거기 장인들이 많잖아요. 한땀 만드는. 그 이태리의 의류도 명품 브랜드가 되게 많잖아요. 그 브랜드들의 명품과 그냥 기성복의 한 끗 차이인데 진짜 그 라인이 옷이 딱 떨어지는 라인이 그게 요만큼 다른데 거기서 차이가 확 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로마 시대부터 내려오던 그 조각상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아름다운 그 비율이 이미 오래전부터 학습이 돼 있다는 거지.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뭔가 이 디자인에 대한 감각, 선을 대하는 감각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 색감도 그렇고. 일본은 보면 자기 스스로 이런 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확실히 비주얼적인 부분들이 강해.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모자 같은 거. 마사크 이즈 웨폰스. ESP에서 엄청 만들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즌별로 뭐가 계속 달라. 들고 나오는 악기가. 짜잔. 요게 그 구글 번역 어플인데요. 뭐라고? 궁금해서 한번 설치해봤어요. 짜잔. 오? 우와. 한글로 나오네 화면에는. 지금 보니까 여기 그 시그네처의 브릿지에 뒤에 홈을 파놨길래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방금. 아, 이걸 왜 파놨나. 다리를 떨어뜨리는 것을 통해 몸과 현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고 있다. 아, 즉 브릿지를 깊게 박아갖고 줄 높이를 좀 더 낮춘다 이런 얘기네. 아, so that's it. 아, 다리 브릿지. 이거 그거 잘해야 돼. 스트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링 그러면 대기열 이런 말 엄청 나와. 줄이라고 안 나오고. 되게 귀여운 이펙터를 쓰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봐봐. 되게 소박하잖아. 응? 이 명필은 붓을 안 가린다고. 이펙터 그냥 이런 거 딸랑 하나 써도 그냥 그렇게 살벌하게 연주. 나 예전에 그 손무현 기타리스트 장혜진 콘서트를 예전에 한번 같이 어떻게 하게 된 적이 있는데 GT5라는 그 멀티 이펙터가 있어요. 보스에서 나오고 그냥 그거 하나 쓰는데도 사운드가 그냥 그걸로 다 끝나. 그러니까요. 그거 딱 잘 쓰는 사람은 그 안에 기능들을 100%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100% 쓰니까 정말
안 되는 게 없어. 웬만한 건 다 하더라고. 이거 아까 들고 계시던 거 아니에요? 이게 요 책을 또 같이 냈어 이 사람이. 이 테크니컬 베이스 완전 습득 프로그램 70 해갖고 이런 식으로 마사키처럼 따라치진 못해도 이게 딱 보면은 일단은 악보랑 이쪽은 악보랑 사진, 이쪽은 이 연습에 대한 해설 이런 포맷으로 나와 있어요.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요? 물론 나도 정독으로 다 읽진 않았는데 이렇게 목차를 보고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나 이렇게 쓱 보면은 보다가 이제 관심 있는 내용들을 이제 쭉 읽어 보거든요. 그러면은 아 진짜 연습하라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인드로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주법은 왜 이렇게 연습을 해야 효율적이고 더 정확도 높게 연습이 익힐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쫙 풀어놔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진짜 이게 책 한 권이 나와요 이렇게. 대단하다. 이제 연습하다 보면 약간 도 닦는 기분 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걸 위해서 나는 연습을 했던 것인가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 지나면 좀 까먹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걸 저렇게 모아놨다는 것도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래 이거 봐 보기만 해도 벌써 눈이 아프잖아. 그러네요. 야, 입으로도 연주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손으로 해? 좀 간단하면 약간 그 타브 보면서 상상을 해보잖아요. 무슨 의미일지. 이런 건 해보기도 싫어. 상상이 안 돼. 일단 악보가 시커멓잖아. 잉크값이 너무 많이 들었을 것 같아. 그런 상상하고 이제. 그리고 이거 뭐예요? 뭐 이번 챕터는 좀 뭔가. 아, 이거는요. 특집 같은데? 특집은 뭐냐면은 피린 100개 실적의 후이루. 후이루가 뭐야? 휠. 아 후이루. 휠 F-E-E-L. 그렇군요. 우와 대박이다. 야 아니 잠깐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놔봐봐. 카메라에 보여줘봐. 짠 바뀌었다. 우와 아니 이렇게 텍스트가 이렇게 뜨네 화면에.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라고? 구글 번역기? 구글 번역기. 아 그냥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카메라? 네. 아 히트다 이거. 제가 한번 소개에 대해서만 한번 살짝 읽어볼게요. 어떻게 네. 번역했는지. 우선 필의 음악적 정의. 필과 말하는 것은 분리의 좋은 소절이나 음악 섹션의 설정 등에 넣는다. 필과 반찬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적당히 좀 걸러 읽으셔야 된다는. 아 근데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적 의미 그대로 보면은 좀 이해 못할 수가 있어. 좋네요. 이거 그러니까 장르별로 이제 그래서 네 마디짜리 패턴을 계속 돌리는데 요 마지막 마디에 그 필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를 넣을 수도 있고 요거를 넣을 수도 있고. 아 이거 저거 이런 식인 거죠. 저도 레슨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하면 서로 너무 재밌게 연주하거든요. 저도 재밌다 반주하면서. 맞아. 네. 재밌겠다. 이런 거 진짜 또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은 있지만 막상 이게 해보기가 쉽지 않지. 아 진짜 딱 100개네 필인. 어 그러네. 아, 야, 이렇게 넘버링 다 해갖고 이런 것만 모아서 자료집으로 내도 참 좋을 텐데. 이거는 저기 반주 이것도 CD가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죠 트랙. 트랙 18번 트랙에 요거를 일일이 다 나누면은 트랙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CD 트랙은 최대가 99개인 거 알아요? 맞다. 네. 그러니까 넘버링은 아. 넘버링이 100개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개를 다섯 개씩 묶어 갖고 한 트랙에다 집어넣네. 그래 자기가 원하는 이 멋있는 아. 비주얼. 아, 이런 컨셉까지는 별로. 오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거구나. 어? 난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레디알이라는 회사 아시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또 DI야 이게? DI인데 튜브 DI로 알고 있어요. 아, 우와 꽤 비싸네. 96,000엔. 아, 레디알 J48 이거는 많이 쓰는 거잖아. 톤본도 레디알에서 나온 거고 요거는 되게 많이 봤고 JDI 이것도 많이 봤고. 아 이렇게 생긴 게 있구나. 이거 손잡이인가 보지 이게? 그런가 봐요. 아 손잡이가 아니라 여기 진공관이라고 했잖아요. 아. 여기 열받이라고 그 구멍이 뚫려 있는데 글로 뭐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놓은 건가? 픽업
그 펜스처럼 마커스 밀러 보면은 펜스 이렇게 있잖아. 쇠판때기가 붙어 있는 거. 그거 자석에 손다 갖고 노이즈 나는 거 그거 방지하려고 해 놓은 거잖아. 그런 거 같은데. 보호막으로 딱 이렇게. 손잡이도 되고 좋네. 그리스 솔로 앨범. 이런 걸 한 번씩 다 못 들어보고 죽는다는 게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죽은 근데 요즘은 솔직히 맘 먹으면 유튜브에 찾 검색하면 분명히 누가 올려놨을 거야. 그렇죠. 옛날에는 어떻게든 그걸 MP3로 찾아가지고 구하기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구하기 힘드니까 더 갈구하게 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워낙 넘쳐나니까. 맞아요. 그냥 뭐 언제든 찾을 수 있으니까 뭐 지금 아니어도 뭐 찾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나면 그때 찾지. 그러고 그냥 계속 넘어가는 것 같아. 맞아. 그 당시에는 막 3일에 걸쳐가지고 앨범 하나 다운받고. 그치. 아,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조인트가 어떻게 볼트 하나만 이렇게 해놨을까. 안에 따보 이런 거 따보고 싶어. 안에 뭔가 또 다른 장치가 있을 것 같아. 분명히 이유가 있으려나 이렇게는? 있겠죠 뭔가. 자 메인테 또 나왔어. 이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이야. 아 진짜요? 헬보이 같은데. 너무 말랐던데. 이런 코스프레 의상 여기 낙지 같은 게 하나 붙어 있고. 그잖아. 이 얼굴 여기는 딱 메뚜기 가면 약간 이런 느낌이고. 시크라는 분인데, 믹스 스피커스 잉크라는 곳에 베이시스트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기교한 의상과 코스프레 이런 걸 통해서 창조적인 아트의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연주자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고 있네요. 야, 근데 이런 와 제가 봤던 것 중에 좀 상당히 레벨이 센 의상이에요. 이건 진짜 센 거야. 왜냐면 메이크업을 다 해야 되잖아 이렇게. 이게 얼굴 저렇게 칠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메이크업 해봤잖아. 방송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일단 방송용 메이크업은 엄청 두껍게 올라가잖아. 지우는 것도 일이야. 근데 이런 건 색이 들어가니까 제품을 싸구려 제품을 쓰면은 피부 트러블이거든. 100% 그러니까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려면 옛날에는 이런 거 보면 뭐야 이상해 막 이랬는데 지금은 딱 보면 그 속사정을 아니까 야 저 메이크업 하는데 좀 한 시간 이상 걸렸겠구나. 저 의상 이런 거 걸치고 있으면 얼마나 덥고 땀날까. 진짜 존경심이 느껴져 이제는. 이거는 클린 채널하고 드라이브 채널을 따로 쓸 수 있어서 좋아요. 믹스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얘는 투 채널이야. 보통 드라이브를 걸면은 저음이 확 빠지잖아요. 네. 미들에 꽉 뭉친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저음이 확 빈약해지거든. 원음을 좀 이렇게 섞어서 써주면은 그 부족해진 저음을 보충을 해주면서 아랫도리 단단하고 드라이브가 딱 걸린 그런 소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일제 팬더구나 이렇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일단 줄감기하고 브릿지가 달라. 딱 보면 알아요? 많이 보다 보면은 요 재질이나 얘네가 딱 내뿜는 그 포스가 일단 달라. 그리고 줄감기도 앞에서 보면 잘 모르는데 이 뒷면 보면은 바로 나오거든. 아틀라이어구나. 아틀라이어라고 그러니? 아 그래요? 아뜨리에 아뜨리에. 아 그래요? 프랑스어잖아요. 아뜨리에. 작업실, 공방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이거 좋아요. 일본 사람들은 아뜨리에 그래요? 아또리에. 아또리에 제도. 아뜨리에라고 안 하고 아틀라이어 이렇게 읽으면은 그랑프리를 그랜드프릭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어렵다. 그러니까 야 이거 딥 임팩트 이거 알아요 이거? 뭐예요 이게? 이거가? 이거 저기 신스 베이스 계열인데 이펙터 자체가 그렇게 비싼 이펙터는 아닌데 뒤늦게 이걸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가격이 중고 가격이 확 올라 천정부지로 치솟았어. 그리고 거진 한 7-80만 원대까지 그렇게 올라갔던 거. 호호. 그 장비에 향수가 있는 사람들은 뭐 사겠지. 오늘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책 한 권이 훌쩍 끝나버렸네요. 기저 버틀러. 아이고 마지막에 광고가 멋있네. 이 아저씨 뭐야? 아 하키 앰프 전전이구나. 아 근데 이런 진짜 엄청 큰 그런 무대에 보면은 마샬 해가지고 막 이렇게 쌓아놓기도 하잖아요. 그거 진짜 이렇게 돼. 근데 그게 모형만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 봐봐. 얘도 지금 이 사진에 딱 보이는 건 여섯 개인데 마이크는 하나 대놨잖아.
이거를 뭐 다 쓸 수도 있지만 아마 그러면 음향 잡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만약에 엄청 큰 공연장이면 이제 PA로 보내는 건 이걸로 마이킹하고. 그렇지. 이 사람이 이제 듣고 싶어서. 무대 사운드를 빠방하게 내려면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그 우드스탁 라이브 페스티벌 같은 게 있잖아. 이때 히피들 막 모여갖고 그때 공연장의 그 PA 시스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다 들려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장비가 아니었거든.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스피커 하나에서 낼 수 있는 출력이 지금에 비하면 턱없이 낮았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걸 쌓아놓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양으로. 그리고 무대 앞쪽이나 소리가 들리지 거기서 한동안 떨어져갖고 옛날 사진 보면은 뒷동산에서 막 앉아서 돗자리 깔고 누워서 대마초 피면서 막 공연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자리에서는 거의 소리가 그냥 쿵쾅 쿵쾅 이렇게 들리지 제대로 뭐 들리지도 않는데. 그렇군요. 그리하여 네. 베이스 매거진 2013년 8월 5호까지 한번 마쳐봤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을 또 기약하면서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